쭈빠지의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요. 쭈빠지의 미션을 하러 가는데 또 부지부지에 또 부지불식간에 又是银行 요거 한번 써보실래요? 又是银行 선생님 수조가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날씨 좋을 거예요. 又是银行 아니고요. 又是 또 은행이다 라고 써야 돼. 又是银行 자, 스카이님 못하고요. 또 은행? 그렇죠. 인생 단강지님이 쓰신 게 맞습니다. 또 은행이야? 또 은행이야? 왜또 은행이에요? 우리 저저번 시간에 했었죠. 뭐 했었어요? 강호동 씨 저저번 시간 미션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저번 시간 미션이 뭐였냐면, 강호동 씨가 ATM기 가가지고 500원 출금하는 미션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ATM기로. 근데 또그 미션을 준 거예요. 나 PD가. 돌아온 ATM 돈 뽑아오기 미션. 그래서 돈 뽑아오기 우리 복습하기 좋습니다. 돈 뽑아오기 두 글자로 중국어로 돈을 뽑다 중국어로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취款 돈 뽑기 취款. 그래서 강호동 씨가 출자만 있으면 무조건 뽑는 건줄 알고 출출출출출 연습했으나 출자가 없고 취자만 있었죠. 돈을 취한다고 해서 주의관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건이 있어요. 요 이거 条件. 这次 다른 사람의 받을 수 없어요. 혼자 해야 돼. 自己来.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 하면 안 돼. 自己来. 그러니까 어떤 스킬을 쓰면 안 돼요? 강호동 씨의 유일한 스킬. 요 이거 条件. 对. 自己来. 절대 뭐라고 말하면 안 돼? 강호동 씨가 두 글자로 맨날 뭐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스킬? 그 스킬을 쓰면 안 돼. 네. 무슨 스킬을 쓰면 안 돼요? 징원. 징원 하면 안 돼. 반드시 혼자 해야 돼. 징원하지 말고 성공해야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좀 가혹하긴 가혹했어. 60초 안에. 60秒. 60秒 之内要取300人民币，들리나？60秒之内要取300人民币，이거들려요？한번만더읽어드릴게요。60秒之内要取300人民币，이거쓸수 있는 사람 있을까？对，不能用请问，不能用请问，你不要。60秒60초之内，네，60秒之内。취한다 300人民币 300元 对,很好60초 내에 300원을 출금할 것 이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뽑아야 될 돈은 要取的是 300人民币 要取的是 뽑아야 되는 건 300위안이고요 자 근데 일단 지금은 힘이 있다는지 할수 있대 일단 지금 기분 좋아 加油 막 일단 되게 패기 좋아 일단 해봤던 거고 한번 해봤던 거니까 加油！하고 이제 출발했어. 패기 있게. 일단 그때 한번 다 요징해 마. 다 용고 사용해 봤고 다 요징해 마. 근데 60분 너무 힘들 것 같죠? 저때 완전 신나가지고 근데 다음 장면 진짜 웃겨. 加油！ 하고 딱 갔다. 그리고 이제 그의 뒷모습이 되게 늠름했어. 근데 그 다음 장면이 그 다음 장면이 加油！ 갔는데 은행 여기 있는데 잘못 들어갔어. 하고 건물 입구 들어갔는데 은행 왼쪽을 가야 되는데 그 가자마자 잘못 들어가가지고 아 진짜 웃겼는데 이것도 거기 아니야 쫄대이제 자다난좀 추워요 그 수영장 어딘지 모르는 초딩이야 어디 잘못 들어가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옆에 문이 따로 있어요 옆에 문으로 들어가야 돼. 不能用 칭원. 그쵸? 일단 이제 들어갔어. 나 PD도 같이 들어갔는데, 이제 다들, 불안해. 很着急呀，很着急。对，着急着急。불안해。아, 너무 웃겨, 진짜. 정말 자파게라는 캐릭터에 몰입한 것 같네요. 아니, 이게 본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본인 캐릭터. 자, 초딩 8개의 얘기를 쭉쭉 이어서 보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일단은 60秒 오늘 秒라도 배워가세요 秒 开始 자 60秒 일단 开始 딱 시작했어요 60秒 开始 시작해가지고 일단 카드를 넣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ATM기로 돈 뽑는 방법을 순서대로 중국어를 알려드린 적이 있죠 그때 카드를
삽입하다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직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开始까지 했고요. 실패할 것 같다. 늘 슬픈 예감은 틀린 척이. 이거 할 때. 맞아, 맞아. 기억하시는 분들 있네요. 고맙습니다. 저기, 선대원님이 쓴 거는요. 입구. entrance. 어찌라고. 삽입하다라는 동사를 쓰셔야죠. 차로 가. 일단은 이렇게 카드를 넣어야죠. 근데 아직 그 해봤다고 어디 넣는지는 알아요. 차로 가. 카드를 넣다. 차로 가. 이렇게 쓰면 돼요. 가는 카드예요. 신용카, 신진카. 무슨 카드를 차로 넣다라고 했고요. 딱 들어갔어. 자, 1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카드를 넣었더니 버튼이 오른쪽 하단에 두 개가 딱 나왔어요. 첫 번째, 여기 좀 크게 해드릴게요. 위에 보면, 위에 거에는 지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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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쉬. 한자 그대로예요. 지쉬. 이을 개자에 쉬. 뭐, 이어서 하다 할때 속자. 계속이라는 버튼이고요. 아래는 퇴가, 퇴가, 퇴! 하는 그 느낌도 글자랑 비슷해. 위에 거는 지쉬. 이거 거래를 계속하기. 밑에 거는 퇴가. 근데 이제 아직 한자를 모르니까 색깔을 보고 누를 텐데, 강호동 씨는 뭘 눌렀을까요? 여기서. 느낌적인, 아주 감각적으로 센스 있게 뭘 눌렀죠? 퇴가를 눌러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눌러야 돼? 위에 1번, 지쉬. 2번, 퇴카. 그러면 우리가 원래 눌러야 할건 지쉬인데요. 우리의 이제 강호동님은 감각적인 느낌으로 빨강색을 탁 예쁘잖아 빨강색이. 타조 안 홍서. 네, 안 홍더 빨간 거를 탁 눌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간 거 누르면 어떻게 돼? 천하장사라서 이제 빨간 걸 눌렀지. 그러면 샤미엔더. 네, 빨간 거 누르면 그거 어떻게 돼요? 빨간 걸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퇴카 써 있으니까. 빨간 느낌 왔지? 그래서 빨간 걸 눌렀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카드를 뱉겠죠? 카드가 퇴퇴퇴퇴 이름도 퇴카예요. 퇴퇴퇴퇴퇴카. 카드가 나왔지? 퇴카. 네,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만 당연히 카드만 나오겠지. 거래가 취소되겠죠. 그리고 이제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카드를 넣고. 그래, 빨간 거가 안 됐으니까 이제 이 다음에는 검정색을 누르면 되겠지. 헤이더를 누르면 되겠지. 그래서 다시 카드를 넣고 다시 차로 가. 다시 차로 가. 다행히 걔는 다행히 바보는 아니라서 이번에는 검정색을 선택. 두개 중에 하나니까. 这次就选了 헤이더. 选 선택하다. 헤이더 검은 것. 选 헤이더. 이미 30초 경과했어요. 네, 경과했어요. 选 헤이더. 이제 또 차로 가한 다음에 쉔 선택했어. 헤이더 검정색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2번 문제 넘어갔습니다. 자, 2번 문제 넘어갔는데요. 제가 여기서부터 저한테 웃겼던 게 여기서 쭉 봤을 때 우리는 근데 무슨 글자를 찾아야 돼요? 여기 지금 글자가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세 개 삼지선다예요. 이건 아까 투의 값 카드 뱉는 거고. 여기 보면 막 이렇게 뭐가 있어. 근데 글자를 딱 보면 뭐가 없어요? 돈을 뽑으려면 무슨 글자가 있어야 되잖아. 돈을 뽑으려면. 그치? 근데 쥐요메요? 쥐 这个 字. 요메요? 이거 아무리 카드를 훑어봐도 쥐라는 글자 자체가 없어요. 그쵸? 쥐가 없어. 나, 뭐, 심지어 추호도 없고. 추는 찾으면 안 돼요. 추진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쥐款. 취하다 할때 쥐款을 찾아야 돼요. 근데 메요. 메이어 쥐 이거 그게 없어. 그래서 저는 이제 느낌이 왔죠. 이거는 현금 인출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출기가 아니에요. 얘는 통장 정리하고 입금은 할수 있어요. 근데 출금을 할수 있는 기계가 아니요. 애초에 글로 먹었어. 이제 중국에서 조금 생활하셨던 분들 여기서부터 웃겨야 돼요. 이거는 통장 정리하는 거예요. 진짜가 없잖아. 그래서 근데 이제 강화도스는 이제 모르니까. 일단 계속 하고 있었지. 그래서 뭔지는 몰라. 근데 우리는 한번 글자를 예측해 볼게요. 여기에 보면 전자 현금 여액 잉여 할때 여자에 액면가 할때 액자. 그러니까 현금 남은 액수 조회하는 거. 현금 조회하는 거. 여기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글자 끝에 보니까 한자로 명세가 있어요. 명세, 명존쇠 말고 한자 끝에 보니까 명세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 명세는 뭐 나오는, 뭘 보는 걸까요? 명세가 딱 있어.
투어지밍시가 있어요. 세금 아니고 그거는 쉐 글자가 한자가 틀리죠. 명존수에 아니고 그쵸. 명세서를 얘기해요. 리스트 내역 나오는 거 명세서. 명세는 명세서. 만약에 스카이님 말처럼 세금이면 면세점 할때그 쉐의 자가 있어야겠죠? 한자가 틀리니까. 그래서 이럴 때 한자를 좀 많이 알면 중국어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물론 한자를 다 알아야 중국어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 그리고 여기는 보면 총줄이 있어요. 뭔가를 채워넣다. 총줄이라고 쓰면 무조건 충전하는 거예요. 그 계좌 충전하기. 지정된 계좌를 충전하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은 뽑을 수 없어요. 이 기계로는 어쨌든 가가지고 주익환이라는 글자가 없으면 어쨌든 돈은 뽑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고르고 앉아 있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쭉 볼게요. 여기 보면 아까 여러분 생각한 게 맞아요. 그 잔액 있는 게 이제 위어 이게 잔액이고요. 밍시 이게 명세서고 옆에 있는 거 총줄 하는 거는 충전하고 입금하는 거 그리고 返回는 뒤로 가기. 그 빨간색은 퇴퇴 버튼이에요. 빨간색 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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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퇴 퇴퇴 하는 게 퇴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눌러도 다 탈락이야. 여기서 이미 늦었어. 이미 꽝이 보증됐어. 그리고 이제 결국 이거는 잘못 온 거죠. 근데 이제 뭘 빨리 해야 되니까 또 아무거나 찍는데 아까 봤던 이제 2번 문제에 딱 들어왔는데 이거 너무 웃겨. 허스윙 안 추얼러. 자, 안 추. 허스윙. 자, 허스윙으로 눌렀어요. 이거 이게 뭐라고요? 위어 있는 게 이게 뭐라고? 허스윙 했어. 위어 이거 누르면 뭐 나오는 거라고요? 위어라고 써 있으면 허스윙 그러면 또다안 추얼러. 안 추얼러. 안이 누르다. 안한게 틀렸어. 그러면 잉여가 아니라 잔액조회 버튼이었죠. 남아있는 금액이. 남아있는 이게 전자 그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도 심지어 빵원이야. 매요. 이거는 그 카드 계좌가 아니라 전자 그 계좌기 때문에 여기에는 심지어 들어있는 돈도 없지만 본인은 이걸 봐도 알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주바지의 선수가 막 어마 통장자리 코너에서 지금 막 우왕좌왕 하고 있는 이 동안에 갑자기 나 PD가 얘기합니다. 시간 到了. 시간 到了.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매번 미션 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에요. 시간 到了. 이게 뭐지? 시간 到了. 시간 到了. 시간 到了. 진짜 깐죽깐죽 장난 아니야. 시간 到了. 시간이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이고요. 여기서 막 바빠 죽겠는데 막 19, 8, 7, 6 하기 시작해요. 물론 한글로 19, 8, 7 하는 동안에 되게 당황해가지고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서 또 빨간 거또 안 그래도 지금 막 했는데 어차피 뭐안 되는 거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막 답답 막 그거 지금 이제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또 투에 눌러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알려드리려고 준비했던 게 이게 있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잿말놀이 중에 이거 많이 써요. 유에 자오지 유에 자오지 유에 추추어. 아 잠깐만 준비해 놓을 거 말을. 유에 추추어 유에 추추어 유에 자오지. 이거 잿말놀이 뭔지 알죠? 말 빨리 하는 거 라오코올링. 이거 할때 이것도 많이 써요. 초급자들이 연습할 때 유에 자오지 유에 추추어 유에 추추어 유에 자오지. 이거 막 우리 맨날 十四十四十四十四十四 이거 맞잖아요. 요것 발음 연습하시는데 도움 될 거예요. 유에 자오지 유에 추추어 유에 추추어 유에 자오지. 이것도 많이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오지 조급해 조급해. 그러면 틀리는 게 나와요. 틀리는 게 발생한다. 조급해 할수록 많이 틀리고 많이 틀릴수록 더 조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에는 점점 더 머무한 거니까 유에 자오지 유에 추초 유에 추초 유에 자오지 유에 자오지 유에 추초 유에 추초 유에 자오지. 이거 연습하시면 이렇게 건설 발음하는 거랑 좀 연습할 수 있어. 내가 건설 발음을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자격은 안 되지만 유에 자오지 유에 추초 유에 추초 유에 자오지. 요걸 발음 연습 잠깐 하시면 되고요. 요때 이제 강호동치 상황인 거죠. 더막 자꾸 더 쪼니까 다 유에 자오지 유에 추초 자꾸 쪼니까 유에 자오지 더 점점 더 조급해가지고 유에 추초 자꾸 틀리는 거야. 明白 마? 이거 왜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유에 자오지 유에 추초 유에 추초 유에 자오지. 근데 뭐가 먼저인지 몰라. 추초해서 자오지 한 건지 자오지해서 추초한 건지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나올라 明白了 谢谢. 자 그리고 눌러가지고 잘못 눌러가지고 이제 막
좀 빡쳤어. 시간은 다 됐고, 이것은 마음의 소리. 越挫挫越找紧急嘛，이미 끝났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시간 到了. 3, 2, 1. 끝! 탈락! 结束! 시간 到了. 이제 딥박 해가지고 이제 끝났어. 60초 만에 첫 번째 강석 실패. 이거 뭐 아까 그 이수근 씨는 210초 후반에 탈락했잖아요. 60초 만에 강석 탈락. 그래서 여기도 이미 두명다 이미 두명다 탈락했어. 이미 두 명이 탈락하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기계 잘못 찾았으니까 희망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강호동 씨는 혼자 되게 아쉬운 거야. 한 컷이 다시 하면 될것 같은 거예요. 시간만 있었으면 내가 뭐한 것도 아니고 시간만 있었으면 했을 텐데 지금 아쉬워가지고 자리를 떠나지 못해. 지금 자리를 떠나지 못하니까 계속 나오시라고 출라이봐. 라이 라이 쭈빠지에 쭈 출라이봐. 라이 쭈빠지에 쭈 출라이봐. 라이 자 쭈빠지에 저팔계님 출라이봐. 나오세요 출라이봐 출라이봐. 근데 계속 안 나가고 여기서 버팅기고 있다? 근데 이제 안 나가고 있으니까 밖에 있던 동생들은 60초 동안 하는 건데 왜안 나가? 60초 동안 하는 건데 여기 안 다들 까마 怎么还不来呀？怎么还不来呀？怎么어째서 还아직不来呀？怎么还不来呀？왜안 와？ 그리고 별로 기대하지 않아. 당연히 안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怎么还不来呀？왜 어째서 안 오지？ 怎么还不来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승기 씨가 되게 신기하게 남은 스태프들한테 얘기를 해. 설마 벌써 실패하고 저기서 다시 뭐 협상하는 거 아니야? 다시 설마 지금 벌써 실패 벌써 했는데 이징 실패라 그 다시 샤냥샤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그게 되게 旧的 土的 旧的 그러니까 우리 신던 새로운 거고 그 1박 2일 시절에 하던 그 옛날 거 요새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旧的 土的 촌스러운 거 옛날 거 旧的 오래된 거 土的 촌스러운 거 对, 옛날에 했던 거막 그런 것처럼 旧的 不是 好久 아니고요 사석으로 낡은 것 그렇죠 푸르나 새빨님이 쓰신 게 맞습니다 不是旧的 是旧的 혹은 土的 土는 촌스럽다 새롭지 않고 뭔가 세련되지 않고 강호동 씨의 이런 지금의 개그 스타일이 촌스러울 때 土的라고 쓸수 있어요 土的 旧的 土的 对 旧的는 옛날 거 土的 촌스러운 거 옛날 걸 하고 있어요 강호동 씨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강호동 씨는 은행을 떠났을까요? 아니면 아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그는 떠났을까요? 아니면 还在那儿 아직 거기에 있을까요? 타 예상 적중 그는 아직 그 자리에서 실패를 이미 동생들을 이미 알고 있어 탐은 이징주다 알고 있는데 그는 포기를 모르는 사나이 그는 그러나 나는 포기를 모른다 我不认我不知道放弃是什么他不知道放弃 그는 放弃를 인정하지 않아. 放弃, 포기. 他不放弃. 他绝不放弃. 永不放弃. 他还在那儿. 然后,不放弃. 포기하지 않아. 그는 쭈빠지니까. 他是猪八戒. 불꽃 남자야. 포기하지 않아. 对. 무식한데 용감해. 또 그런 상황이야. 그는 포기를 몰라. 그리고, 카드를 넣고, 분명히 아까 위에 거 눌러가지고 망했잖아요. 여기 해가지고 망했잖아요. 그래서 잘못 계속 똑같은 거를 눌러요.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자 이제 됐어. 이제 막 혼자 말막 해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통장 정리 기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다고 해도 어차피 이거 통장 정리 기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다고 해도 희망이 없어요. 근데 계속 뭔가 그래. 이제 됐어. 이제 이렇게 했고, 이제 그 다음 장 됐어. 근데 아까 계속 그 자리에서 이걸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트위카를 아까 했던 것처럼 또 눌러, 또 트위카. 테테 버튼 자꾸 손을 이렇게 이걸 没有用的，对。 시간 낭패, 낭패 시간. 또 테테 버튼을 또 눌러, 또 누르니까. 또 나오겠지. 이제 안내 멘트까지 나와요.
请收好你的卡. 근데 여기는 오타가 있어요. 이거 종호자인데요. 이거는 왜 쓰였는지 모르겠고요. 아마 여기 자막 담당하시는 분이 틀린 것 같아요. 请收好你的卡. 이렇게 말한 걸 텐데, 아마 여기 끝에서 세 번째 글자, 앞에서 네 번째 글자가 종호자가 여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请收好，不是说好，show s h o u，请收好你的卡。 근데 너무 웃겼던 게딱 뽑았다. 그게 정말 안내 멘트가 되게 막 되게 비즈니스적으로 나와요. 되게 기계음이 请收好你的卡，请收好你的卡。 당신의 카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비즈니스적으로 请收好，不是，是刚才 자꾸 왜 说好라고 써요. SHUO 말고 SHOU를 쓰셔야 돼요. 请收好您的卡. 당신의 카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는 거지. 총은 왜 쓰였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마음씨 변이 있는 거. 请收好.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계속 받으라고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카드를 받았다? 그러면 카드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여기 보면 왜 이렇게 마그네틱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다시 카드를 넣을 건가 봐. 근데 마그네틱이 안 돼서 그런 줄 알고 여기 마그네틱을 우리 옛날에 게임팩 안 되면 해가지고 게임팩 다시 넣었잖아. 좀 그런 느낌으로 여기 마그네틱을 나 도와줘. 帮我一下. 불면 잘 됐잖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제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여기 마그네틱을 딱 불어. 근데 그러고 나서 혼자 낄낄이만. 그러고 나서 혼자 낄낄이만. 근데 자기 혼자 너무 웃긴 거야. 그걸 불고 있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자기 혼자 찌지샹에 하이 커샤. 자기 생각해 자기 너무 웃긴 거야. 커샤. 자기 떠나지 못하고 혼자 막 웃다가 혼자 막 웃다가 있는 동안 이제 나머지 동생들은 아워커리 옛나. 네, 동생들은 이제 저기 서 있다가 포기하고 저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다려. 네, 다음 정도 타. 기다려. 무식한데 용기가 있고 끈기가 있는데 자꾸 웃어. 이제 기다려. 그리고 이제 동생들이 이제 그를 기다리면서 어차피 실패했다는 거를 되게 직감하고 있죠. 근데 쭈빠지에 출소. 이제 나왔어. 출라일러. 쭈빠지가 이제 출라일러. 네, 무슨 덩 좋다. 덩 좋다라고 쓰셔야 되고요. 네, 덩 좋다. 근데 쭈빠지가 이제 출소했어요. 미션을 실패한 죄수. 미션을 실패한 쭈빠지에는 출소를 했죠. 근데 돈은 필요하니까 이제 돈 받아가지고 쌈바에 콰이는 뽑아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승기 씨가, 강원호 씨가 미안하다. 내가 할래 했는데, 자, 뭐 하는 게잘안 됐어. 막 얘기하니까 이승기 씨가, 우리가 근데요, 크게 기대하진 않았다고. 워머니의 쭈뿌 탈 치나. 우리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 쌈뿌 치나. 네, 다음 뿌치다. 그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며. 강호동 씨가 막 되게 미안해 했거든. 아, 내가 진짜 뭐할수 있었는데 뭐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고. 그쵸, 원래 그렇죠. 기대가 없으면 실망이 없죠. 그래서 별로 이제 동생들은 형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막, 아, 형막 그때 해봤잖아. 이렇게 말한 사람 없이 너희나 뭐 치다. 이 표현 되게 좋다. 我们也没那么期待，우리도没那么期待，我们也没那么期待，没하지않았다，期那么그렇게，没那么期待，우리도그렇게기대하지않았어요，没那么期待，요표현되게좋네요，우리그렇게기대하지않았어요，오늘방송재밌을거라고별로기대하지않았어요，没那么期待。비즈니스한국人还是중국人？저한국사람이에요，자没那么期待，우리그렇게기대하지않았어요，라고썼고요，그리고 계속 강호동 씨가 동생들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아, 근데 이 미션은 60초 안에, 이거는 불가능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자꾸 이렇게 계속, 이건 안 되는, 60분이었어도 안 된다고 뭐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자기들 이동하는 차에 딱 탔어. 너무 웃겼던 게, 은지원 씨가, 형은 그러면 미련도 안 남아?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강호동 씨가, 나는 미련도 이제 안. 나는 미련도 안 남는데
근데 보통 미련이 남는다 이런 표현들을 중국어로 可惜라고 쓰거든요. 很可惜, 아깝다. 아, 아쉬워.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可惜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쓰거든요. 可惜, 뭔가 아쉽고 섭섭하고 막,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조금도 아쉽지 않아. 여러분들이 이거 강호동 씨의 어감을 살려가지고 문장 만들어 보세요. 아쉽다라는 표현을 준 거로 可惜라고 해요. 근데 지금 자기는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까비가 아니기 때문에 안까비, 안까비. 그러면, 很可惜가 아니라 조금도 아쉽지 않아. 一点都不可惜. 자기는 一点都不可惜. 조금도 아깝지가 않은 거야. 一点都不可惜. 이해 안 되셨나? 一点都不可惜. 안 아까워. 아깝지. 一点都不可惜. 不可惜. 没有点可惜. 不是不是. 一点都不可惜. 조금도 아깝지 않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뭔가 되게 아쉬울 때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舍不得. 舍不得. 舍不得는 미련이 남는 거야. 근데 여기는 没有什么舍不得. 没什么舍不得. 没 없다. 什么 무슨 舍不得. 뭐 아쉬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一点都不可惜라고 쓸수 있고요. 조금 고급자분들은 이게 HSK 5급 단어잖아요. 그래서 舍不得라는 표현을 할수 있는 사람들. 没什么舍不得. 뭐 舍不得한 게뭐 있어. 다 해,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건데. 舍不得라고 쓸수 있고요. 舍不得는 언제 쓰냐면요. 내가 이제 방송을 마쳐. 내가 방송을 막 종료해요. 이제 그만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면 舍不得 아쉬워요. 헤어지기 아쉬워요.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이게 뭔가 미련이 남을 때도 쓸수 있지만 제가 이제 들어갈게요. 이제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했을 때 舍不得라고 말하면 내가 진심이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겠지. 舍不得. 对, 舍不得. 이 표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지금 얘는 不可惜. 一点都不可惜라고 얘기하면서 미련이란 게또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을 때 미련이 남는 건데 어차피 이거는 또 해도 안 돼. 어차피 舍不得라는 감정은 可惜라는 감정은 뭔가 또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을 때 우리는 미련이 남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치만 이건 또 해도 안 돼. 또 해도 안 돼. 所以就没什么舍不得. 没什么舍不得. 인정, 인정. 이렇게 쓰면 돼요. 对. 可惜,这样的感情,如果再挑战, 만약에 再挑战,다시도전하면,能做到的时候就可,就感到舍不得。근데,再挑战也不行，다시해도안 돼, 也不行，再也不行，다시해도안 돼, 所以就不可惜，조금도 아깝지 않지, 没什么舍不得。对，이거는 지금 뭐 舍不得你可惜你라는거를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미련이란 건또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을 때 남는 거지만 이거는 또 해도 안 돼, 또 해도 안 돼, 再挑战也不行，이렇게 해도 안될 때. 그리고 이런 표현들은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게 나는 안 되는 걸 했고 그래서 안된 거야. 그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걸 했고 그래서 안된 거기 때문에 미련 같은 건 없어. 나는 안 되는 걸 했고 안된 거야. 그래서 그냥 짜이 挑战 예, 不行. 짜이 挑战 예, 没有什么希望. 무슨 희망이 없어. 그래서 미련 같은 건 남지 않아. 不管怎么做我都不行. 이렇게 쓸때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다 이렇게 쓸 거. 그래서 그거 말했죠.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다. 이렇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죠. 그는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어요. 어떻게 해도 안 된다. 不管 뭐뭐이든지 간에 不管怎么做 어떻게 하든지 간에 都不行 都不行 안, 다뭐 어떻게 다안 돼. 都不行 不可能就是不可能 안 돼. 불가능 just 불가능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不可能的不可能的不可能 就是不可能,就是不可能. 안 되는 거는 就是不可能. 불가능은 불가능이야. 就是不可能. 불가능은 불가능이다. 이렇게도 뭐쓸수 있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쓸수 있어요. 不管怎么做,都不行. 다 해도 안 돼. 不管怎么做,什么都不行. 对, 다안 돼. 라고 쓸 때,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증거 표현을 다양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희망이 없다. 기대할 여지가 없다.
어찌할 방법이 없다. 가망이 없다. 이런 표현을 좀 이렇게 담백하게 좀 이렇게 유창한 중국어를 하시고 싶으시면 너무 길게 이거 너무 길고 식상하다. 그러면 메이즈왕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이즈왕. 니 메이즈왕러. 이거는 저젠셔. 이 일은 메이즈왕러. 뭐 희망이 없어. 그 미련이 안 남는 거죠. 메이즈왕러.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컨텐츠예요. 그리고 신서유기 컨텐츠는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라서 더 이상 신서유기 컨텐츠는 없고요. 만약에 신서유기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것 중에 여기서 중국어 조금 배워볼 게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스크린샷을 연락 타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컨텐츠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즈왕러라고 쓸수 있고요. 우리 시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일 때 시어부터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운이 나겠죠? 시어부터. 네, 메이 없다. 메이어 즈왕. 어떤 기대치, 희망, 뭐 아무런 적이 없다. 뭐쓸때 메이즈왕이라고 쓰면 돼요. 아쉬워요. 시어부터. 네, 시어부터. 메이 샤머 시어부터. 뭐 그렇게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영.